이현재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 덕분에 이번 경북조리직 경력 경쟁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입니다. 3월 10일경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시험 당일인 6월 15일까지 매일매일 동영상으로 교수님을 뵈면서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또 집에서는 도시락 싸가는 남편과 캥거루족 아들이 있어서 아침 저녁 식사 준비로 바쁘게 살면서 공부까지 하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의 말씀이 힘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면 공부 못한다. 재미로 해라.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마라.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다. 이러한 교수님의 말씀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 되새기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니 귀에 익숙해졌고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실 땐 두 팔을 걷어올리시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강의하시는 것이 행복하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3월엔 공부가 잘 돼 예감이 좋았는데 4월 초부터 친정엄마께서 많이 편찮아지셔서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더 하얗게 되면서 한 달 동안 한 공부가 다 날아간 것 같아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도 동영상을 듣다가 힘들고 지칠 때면 연기자 김혜자님의 드라마 눈이 부시게 대사를 적어 책상에 붙여두고 몇 번씩 읽어보며 엄마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또 정신 차려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 친정엄마께서는 창원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학원이 있는 곳이라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꼭 합격해서 소식을 교수님께 손편지로 알려드리겠다는 생각은 절실했지만 사실 영 자신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합격을 해서 이렇게 교수님께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우에듀 사회 담당 이현재 선생입니다. 먼저 포항에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 보내주신 김명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합격하신 거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연을 라디오에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축하 메시지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받고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려야 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면서 가정까지 돌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조리직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오랫동안 손에 놓았던 공부를 다시 하시는 것이 굉장히 힘드신데 그것을 잘 이겨내신 것이 제가 볼 때는 성공의 요인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마 여태까지 하신 모든 고생들을 다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혜님처럼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는 제 자리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